안녕하십니까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말 농장을 하는 텃밭지기 이영주라고 합니다. 오늘은 실제 밭으로 나왔는데요. 주말 농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추, 그리고 반찬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지와 호박 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상추를 심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상추는 모종을 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? 뭐 두 개 다 괜찮습니다. 그런데 봄에 심는 것은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. 봄 상추는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많이 심습니다. 씨앗을 뿌렸을 경우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. 그래서 여기다가 모종을 하나씩 심으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또 금방 또 채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모종을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그럼 모종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심어보기 전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. 저는 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하나는 천공지고 또 하나는 모종사피입니다. 그래서 이 천공기는 구멍을 둥그렇게 아주 쉽게 잘 뚫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모종사품 뭐 아시다시피 그냥 아무 때나 뚫을 수 있는데요. 이 천공기의 장점은 옆으로 찢어지지 않고 잘 뚫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저는 천공기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모종은 시중에서 파는 모종은 한 줄에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다섯 개로 되어 있고요. 이쪽 모종은 지금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구멍을 그래서 여섯 개나 다섯 개를 뚫어가지고 한 줄씩 심는 것이 좋습니다. 한번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추 모종은 천공기로 하다 보면 이제 깊이 뚫을 수도 있고 또 낮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데 이렇게 좀 깊이 심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흙이 많이 묻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약간 들어서 밑에 그 흙을 좀 메워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 저기 흙으로 좀 메워주고 그 다음에 위 여기 안쪽으로 흙이 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도 흙 높이와 그 다음에 이 모종 요 높이를 거의 유사하게 맞춰주면 됩니다. 그 상추를 심을 때는 이렇게 한 줄 심었는데 같은 걸 계속 심지 말고 색깔별로 이렇게 한 줄씩 심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딸 때도 구별되어서 참 좋습니다. 제가 한번 요걸 또 심어보겠습니다. 상추 모종을 넣고 바로 또 물을 완전히 묻기 전에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은데요. 물을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 상추를 구멍에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물이 잦아들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가 물이 완전히 잦아든 다음에 그때 흙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예, 물이 완전히 잦아들었는데요. 예, 그러면 아까 그 파냈던 것, 이것도 이제 이용을 해도 되는데 먼저 양쪽의 흙을 이렇게 파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먼저 파냈던 걸 갖다가 메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다 심으셨으면 위에 있었던 흙은 남아있으면 버리시고
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다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채취할 때 흙이 튀지가 않습니다. 보통 이제 작물들을 심고 나서 비닐 위에까지 흙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상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덮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흙 속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저 덜렁거려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. 이번에는 가지를 심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먹는 길쭉한 가지, 그 한 가지만 있는 줄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달걀처럼 생긴 가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심는 가지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는 어디다가 심는 것이 좋을까요? 보통 이제 어떤 분들 보시면 밭을 살펴보면 가운데도 심고 뭐 여러 종류, 여러 군데 심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제가 그 주말 농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지는 보통 그 밭 끝에다가 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가을에 채소를 심었을 때 이 가지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가지는 봄에 심으면 가을 설이 올 때까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. 굉장히 오래 가죠. 그리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. 고추는 한번 심으면 여름이 지나면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역병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금방 뽑아낼 수도 있는데 가지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볼 땐 이 밭 끝에다가 심는 게 좋습니다. 이 가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지과입니다. 고추도 가지과고요. 감자도 가지과입니다. 가지과 작물들은 대체적으로 추위에 약한데요. 물론 감자는 추위에 좀 강하지만 대체적으로 약합니다. 그래서 4월에 심었을 경우에 그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월이 넘어서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. 가지를 심을 때는 가지는 그 가지가 진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작물입니다.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 비좁게 심지 마시고 좀 벌려서 제식거리가 적어도 한 40cm 이상 되도록 심는 것이 좋습니다.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먼저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요. 가지는 그 상추와 좀 달리 조금 깊이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천공기를 약간 깊이 뚫어줍니다. 그리고 물을 미리 1시간 전쯤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저 물을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미리 1시간 전에 주면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옆으로도 많이 퍼져서 가물을 좀 덜 탈 수가 있어요. 예, 이제 물을 주고 나서 1시간쯤 지났습니다. 물이 많이 잦아들었는데요. 이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는 약간 깊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바람에 흔들려도 잘 쓰러지지 않고 또 튼튼합니다. 가지는 상추와 달리 겉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. 비닐 위에다가 살짝 덮어줘야지 여기 저기 넘어지질 않습니다. 이제 가지 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. 이번에는 호박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애호박으로 먹을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그 늙은 호박도 있고요. 그리고 아주 단맛이 나는 단호박도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다 단호박을 심어보겠는데요. 호박은 아시다시피 덩굴이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작물입니다. 간혹 주말 농장에 보면 그 작물 심어놓은 옆에다가 심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하면 그 순두를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 호박을 심을 때는 반드시 한적한 곳,
그런 곳에 심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말 농장 끝에 이 비탈진 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. 이런 데 심었을 때 굉장히 그 뭐 다른 작물 피해도 안 주고 여기서도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. 근데 호박을 심을 때는 호박이 생각보다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호박을 심고 나서 그 옆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거름은 또 너무 가까이 주면 또 이 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주면 좋습니다. 그러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구덩이를 파고 호박을 심습니다. 지금 심는 것은 단호박입니다. 제가 이것은 직접 기른 그 호박인데요.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심고 나서 그 옆에 조금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름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거름을 준 다음에는 흙과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. 이쪽도 조금 파서 같이 거름을 주겠습니다. 호박을 다 심고 옆쪽에 거름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. 아마 이게 한 달 후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덩굴이 많이 번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상추, 가지, 호박을 심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